가장 중요한 솔루션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겨울이 잘 지냈어요? 네. 산책은 좀 해보셨어요? 네, 네 산책은. 강의해 주신 대로. 하니까 좀 괜찮아요, 그래도? 네, 네. 다행이다. 중성화가 되어 있는지, 확실하게 고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. 일단은 그 고양이 생식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그 생식기 안에 돌기가 있거든요. 그 중성화가 완전히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 돌기가 없어져요. 근데 만약에 그 돌기가 남아있으면 잠복고환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.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? 돌기가 있어요. 아, 있어요? 네.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 돌기가 이게 없어야 돼요. 아, 이렇게 점점? 네, 점점 있는 것들. 이 돌기들이 중성화가 완전히 된 애들은 사라져요. 자, 이제 다음 네. 수순을 밟아야겠죠? 초음파 보면서 고환 위치 확인할 거고요. 네. 그리고 나서 혈액 검사 결과 끝나면은 바로 마취해서 수술 들어갈 것 같아요. 드디어 수술 결정. 수술 전 모든 준비 단계를 끝낸 겨울이. 중성화 수술은 워낙 동물에게도 힘겨운 시간이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데요. 겨울이가 이 시간을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. 겨울아 힘내. 드디어 겨울이의 이상행동 원인이었던 잠복고환 제거하는 데 성공! 수술은 순조롭게 잘 된 것 같은데요.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. 아, 울었어? 안 아프대? 겨울아, 어떡해. 울을 소리 겨울이? 괜찮아. 개아나, 왜 이렇게 녹혀 힘들게. 잘했어, 잘했어. 응? 잘했어. 겨울아,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마워.